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 가면 좋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치 체제의 그 한계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저 김대호 소장님께서는 제7공화국이 온다. 지금이 제6공화국인데 아예 이 체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책도 많이 파셨죠? 그렇게 많이 됐고요. 사주셔야 그다음에 되는데. 저는 이제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이 87체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정치가 그 자원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경제를 제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하로 지금 성장하면서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정치 체제의 이제 한계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이제 요번에 그4.15 총선 이후에 아주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소위 이제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서 진영 정치 결과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이제 불신하게 되고 이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트럼프 개인의 욕심 문제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불복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돼서 국민이 그 얘기를 자꾸 믿게 되면 다음번 선거도 잘안 하게 되고 또 국민이 선택한 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영원히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사회가 됐냐 보면 사실은 정치 엘리트들이 보통 사람들의 삶과 유리된 정치를 해왔다는 게 트럼프의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탄핵 이후에 일부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 문정권의 정당성이랄까 그거를 인정 못하고 또 문재인 정부도 탄핵으로 몰락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쟁을 독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 정치 체제 또는 민주주의 위기인가, 또왜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예, 근데 미국은 80점짜리 민주주의에서 이게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60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30점, 40점짜리 민주주의가 마이너스 10점, 20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좀 비교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이게 개인의 자유를 책임에 입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타운과 시티 자치, 카운티 자치, 주정부, 그 다음에 연방 정부로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쫙 권한이 위임이 돼 있고 거대한 시장이 있고 다양한 어떤 견제 감시 장치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치적 혼란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뭐 첫잔의 태풍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사실은 국가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인사권을 갖다가 틀어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고 또 이게 뭐 최저임금 52시간에 뭐 이러저러한 규제 외교 안보 무슨 그다음에 무슨 저기 뭐 사법 5만 가지를 갖다가 다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그냥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년에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문제가 심각해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제 산 책도 글로벌리제이션 앤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글로벌 경제하고 민주주의가 양립을 못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은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제 지금도 그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금년에 그 빌리오네어들 억만장자들이 늘어난 자산 평가액이 저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천조거든요. 예, 천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한 천 몇백만 명이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스트벨트가 트럼프 지지로 간 게 다 거기에 생산 기지가 이제 와해가 되고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의 공화당인 경우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이 국수주의 내지는 보호무역주의로 나오고 중국 때리고 멕시코 때리고 남미 때리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경적 반대자니까 적으로 간주하면서 최근에 보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관행 그러니까 선거를 승복하고 그런데 뭐 지금 뭐 자기가 자기를 사면한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모든 관행이 무너지면서 아주 독재적인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중선동적인 마키아벨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런 위기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지적으로 지금 충격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구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공화당 주지사든 스테이트 세크레터리든 또는 그 선거를 진행하는이든 판사들이든 그런 선동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그대로 하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회복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 의원님께서는 긴 시간 정치하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하고 결국은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얼마나 높이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유리가 들돼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87체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개발도상국일 때 고도성장을 하고 성장이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인데 그거에 비해서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지금 성장한다는 거는 경제의 비효율성은 무지무지 커진 정치인 건 틀림없거든요. 옛날에 권위적인 정부가 적어도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 불확실성은 그렇게 많이 야기하지 않고 또 과도하게 노조가 그 경영권을 압박하거나 사회 경제 분할을 일으키는 것들을 통제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권위적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위주의 그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서를 만들고 하는 거가 지금 다 의회의 퍼퓰리즘한테 지금 압도당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돼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하고 반대했던 사람 사이에 그 넘을 수 없는 간격, 이 갈등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위기인지 대한민국 고가 과연 위기인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민주주의 위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국 그 국가 체제를 만든 옛날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미국 견제와 균형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뭐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 또 더 나아가서 각 행정부처 내에서도 그 각자의 그 역할의 균형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저 가동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뭐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톨레랑스 그러니까 이 관용과 또 관용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규범으로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와 문화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성장을 해왔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민주주의의 그 전형인 나라를 만들었는데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사실 톨레랑스하고는 전혀 무관한 미국 우월주의 또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말은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톨레랑스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프랑스도 요즘은 이제 인종 갈등을 겪듯이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극히 이상한 방식으로 제국주의 어떤 새로운 형태처럼 가고, 또 미국 내에서 그 저 톨레랑스가 좀 퇴조하게 되니까 백인들은 백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인종 갈등, 인종적인 갈등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저 격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도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는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정희 대통령 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쭉 이어오면서 민주주의는 그 굉장히 성장을 했고, 거의 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완성된 나라로 전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제도가 이식되었지만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여당과 야당 또는 뭐 보수와 진보 또는 취업 간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모든 것이 미국에서 말하듯이 그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점점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보수 진영이 절대적인 우위인 사회에서 소위 이제 좌파 진영도 진지전을 구축해서 점점점 성장해서 거의 5대5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특히 박근혜 정권 무렵쯤에는 거의 저 그 균형을 이루고 이제 어느 한쪽도 함부로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었는데, 탄핵을 거치면서 그 탄핵이 옳든 그러든 뭐 그것은 제 생각도 다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이병태 교수님, 김대호 소장님 전부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탄핵을 거치면서 한쪽 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동안에 이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 이제 수사기관까지 손에 넣고자 지금 이제 이병 저 윤석열 그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활극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뭐 국회는 이미 장악이 되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겉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채용한 것 같지만 이제 연성 독재 체제를 넘어서서 거의 파시스트적인 어떤 정치 활동, 정치 운동, 더 나가서 선전 활동을 벌이니, 그것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생각이, 교수님 말씀하시던,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그나마 철인과 같은 그런 고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통찰력을 행사해 간다면, 통찰력을 발휘해 간다면 그나마 경제라도 나아질 텐데, 경제조차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그런 좌파적 생각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가니, 사실은 연성 독재가 결국 경제 망국까지 끌고 가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사실상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그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둘씩 계속 가고, 또 스스로 자신들이 투표해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계속 이어져도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분들이 오히려 현재의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그런 지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가야 될지 참으로 저희들도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제가 탄핵을 할 때 저는 미국의 그 긴 역사 중에 탄핵을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탄핵될 것 같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사의를 했고, 그거를 또 정치 지도자들이 사면해 주는 거를 전부 합의를 했잖아요. 그거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 국가 지도자들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임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고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기를 포기한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첫 번에는 뭐 물러나면 용서해 줄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다가
이게 정권을 잡을 기회가 되니까 이제 테러를 막아놓고 탄핵에 형식적인 요건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선거에 의해서 무능하고 국민들한 기대에 부응 못했으면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의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탄핵인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행사하고 나면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탄핵의 대상이라고 툭하면 탄핵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고 또 저쪽은 그때 몰아붙인 그거로 이 지금 야당의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이었던 야당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은 상황인 와중에 완전히 지금 권력을 나독점을 했고 국민이 그쪽에다 표를 몰아줬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치를 거의 지금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법치를 지금 독재 체제로 파시스트적이고 막 이런 홍위병식에게 상권 분립도 무시가 되고 뭐 이젠 옳고 그른 거의 판단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편 네 편만 남아 있잖아요.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자기가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 자기가 책에 쓴 얘기를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아주 있을 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해놓고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안 지키는 뻔뻔스러운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 사법, 검찰, 뭐 모든 문화 이런 까지 다 장악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 문제의식은 거의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최근에 또 뭐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그 지지가 좀 떨어져서 뭐 오늘 같으면 리얼미터에서 40%가 드디어 콘크리트 지지라고 생각했던 40%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이 독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미국을 먼저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현재 개방되어 있는 국가고 그 다음에 고용이나 임금이나 뭐 이러저런 굉장히 유연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인도에서 지금 밀고 들어온 인력이 글로벌 경제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지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10억, 15억이 될 텐데 예, 예. 그 다음에 한국도 막 그냥 밀고 들어오고 동유럽도 오고 동남아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의 거기 좀 이 비교 우위를 상실한 많은 어떤 산업들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한국처럼 이런 뭐 방파제나 규제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미국은 엄청나게 놀라운 어떤 혁신을 해왔죠. 그로서 커버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세계화된 어떤 경제 속에서 비교 우위를 이렇게 이런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나 어떤 노동력들의 어떤 어려움은 필연인데 난 그걸 감안하면 미국은 굉장히 선방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은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참 말이나 행동이 이게 참 그 이렇게 참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무너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복원될 겁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쉽게 복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시스템 자 원래부터 애초부터 이게 그 권력의 어떤 이 분립 있잖아요. 견제와 균형 자체가 아주 허술하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문화적인 어떤 후진성이 굉장히 우리가 심각했다는 것을 갖다가 사실 뒤늦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문화적인 어떤 후진성하고 그 다음에 정신문화적인 후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뭐 다수결하고 뭐 반독재 정도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 뒤에 민주공화국부터 공화가 뭔지, 법치가 뭔지, 법이 뭔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컨셉들을
우리 사회 지식사회뿐만 아니라 대중이 사실은 놓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권력기관이 이게 그 견제와 어떤 균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느껴 우리가 이제 절감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부가 마음만 먹으니까, 예컨대 탑원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을 갖다가 또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걸 또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중간중간에 이렇게 태클을 갖다 걸거나 필터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들이 아주 허술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절감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위기는 저쪽에 그 미국은 이제 근데 리더십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정신 문화의 시스템의 어떤 총체적 위기 같다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 저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지난 탄핵 이후에 그 광화문에 모였고 자각했던 보수들의 저항 운동이 보수가 처음으로 어떤 조직화되고 우리의 자유나 안보나 이런 것들이 거저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 풀뿌리 정치에 처음으로 자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 4.15 총선에 아주 참패를 하고 나서 이 부정선거론하고 거기에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후에 나타난 형태는 과연 이게 희망적인 움직임이었나, 아니면 보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였는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도 보수가 정치 운동화하고 조직화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 일이었는지, 보수의 단합을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지금 상당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회의론입니다. 첫 번에 저는 이게 저쪽은 오랜전부터 민노총 전교조 뭐 참여연대 경실련 온갖 이 자발적인 그래스루트 이 풀뿌리 운동이 조직화돼서 오늘을 이루었는데, 보수는 이제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다 남이 대신 내 자유를 지켜줄 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하는 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새가 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좋은 세력의 그 세력화의 시작이고 자각의 일부려니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지난 총선에서 길거리에 있는 소위 광장의 보수 세력하고 정치권 제도권이 전혀 결합을 못하고 겉놀고 따로 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치권의 보수 정치권이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볼 때 타협과 단결을 통해서 이 갈등을 넘어서 더 이 문정부를 제어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나라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The Soul of the Nation 그 국가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그 대통령에 나섰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정체성을 트럼프가 이제 훼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보수권이 느끼는 것도 문정부가 우리나라의 Soul of the Nation을 지금 마구 허물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대중 독재의 우중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있고 홍위병식 민주주의를 동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다 훼손하고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그리고 주류색으로 교체하겠다는 건 상당히 혁명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왔던 세력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아주 혁명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인데, 그 온화한 얼굴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수줍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머릿속에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인식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수권이 이걸 단합해서 갈 수 있는 희망의 싹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간 4년이 너무 어떤 가치도 뭔지 모르고 숙고하지 않고 그냥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로 그친 건지 그러는 와중에 지금 크게 선거를 지고 났더니 더 우울증에 빠진 건지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말하지 마시죠. 2007년도에 이제 우리 당에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 후보 또 박근혜 후보 둘이서 이제 당내 경선을 심하게 치렀거든요. 그때 그 거의 뭐 전쟁처럼 살벌하게 싸웠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고 당내 경선에 당선되었고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극도의 그 패닉 상태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명박 후보의 선거를 돕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였고 소송도 제기한 사람도 있고 박근혜 후보가 집에서 나오면 이명박 후보 지지 연설을 하러 가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못 가게 막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탄핵 때 또 그 저 폭력 시위를 했다 해서 구속되기도 한 분들도 그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의원이 그 사람들에게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뭐 나하고 같이 가서 이명박을 돕자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나의 우리가 이렇게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으로 오는 과정은 바로 그 이후에 그 10년 동안에 그 근 10여 년 동안 이명박과 박근혜의 다툼이 결국은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탄핵이 되었고 탄핵 과정에서 사실은 당내의 분열 내지 보수 진영의 분열도 사실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제 탄핵 이후에 탄핵을 또 뭐 잘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내도 많았었고 그 탄핵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저지하던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나중에 광화문 집회 이런 움직임으로 많이 왔었죠. 사실 우리가 작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런 때 보면서 그동안 보수 진영이 가졌던 이 대중 집회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컴플렉스 이것을 완전하게 깨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광화문을 이렇게 보수 진영이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이 뒤집혀졌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총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야당이 야권 통합을 해서 그 총선에 이기자 그 전제는 참 좋았는데 그것은 말뿐이었고 당명만 미래통합당이었고 사실은 통합이 아니라 극도의 그 분열된 행태를 보이고 결국은 공천 과정이나 또는 선거 과정에서 한쪽을 걷어차는 그런 꼴이 되었었고 특히 아스팔트에서 그동안 풍찬노숙하던 그런 우파 행동가들을 몽땅 거의 저주 섞인 그 저 버림의 그 구렁텅이로 빠뜨렸죠. 그래서 뭐 총선이 사실 좀 총선 실패의 가장 중요한 면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 지더라도 그분들의 또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까지 왔으면 이런 이 황당한 시국에 상당한 그 에너지가 됐을 텐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것이 또 일부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뭐 부정선거 의혹으로 그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속상한 마음에. 그러면 그 총선 국면에서 그 패배했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적어도 그 사람들 위무해서 이것은 모두가 내 책임이다 하고 그것을 끌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까지 책임지고 끝내고 물러났어야 되거든요. 저도 100% 그런데 당을 망쳐놓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도망치고는 지금 대선이 나온다고 뭐 다시 물밑에서 작업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이 지금 이 우파 진영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놨거든요. 저는 왜 아까 박근혜 전 대표의 말씀을 드렸나 하면
박근혜 전 대표도 제가 그때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속상한 마음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예의이자 우파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 때문에 그러면서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후에 기회가 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분열된 분들을 통합할 길이 있느냐. 그 후에 등장한 지금 비대위가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일부는 뭐 우파 유튜버 중에서 물론 제가 봐도 눈살 찌푸린 유튜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분들 지칭하겠지만 뭐 쌍욕을 해가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뭐 또 태극기 세력은 뭐 썩은 피니까 이제 절단 전련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그건을 하는 우파 진영 전체의 분들은 사실은 당내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파 진영 전체의 단결을 극도로 저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우파 진영 단결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은 현재의 비대위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본인들의 스탠스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분들은 뭐 상당히 많은 우파 진영을 축출하고 좀 이 저 정체성을 좌클릭을 해서 중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셈이고 또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우파 진영의 행동가들은 그것 때문에 더 처절하게 또 그 좌절감을 맛보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김대호 소장님이 제3당을 만들면 그쪽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르니까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러나 대선 전에는 그런 과정에서 걸출한 조정자가 나타나서 통합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좀 내다가 제가 거의 봉변을 당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4.15 총선 이후에 정규재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태극기 집회 일부의 분노는 문재인에 대한 분노보다 국힘당에 대한 분노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합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 부정선거론에 동의를 안 했더니 저하고 이제 정규재 대표가 뭐 공공의 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 보내가지고 저쪽은 세월호 뭐 광우병 온갖 거짓말을 해도 한편이 돼서 다 했는데 왜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 말이 틀리다고 자꾸 갈등을 조성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정규재 대표를 비롯한 몇몇이 갈등을 조성했냐 그 망상이나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의견을 냈는데 그쪽에서 훨씬 강하게 인신공격과 이제 적대감을 노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더니 왜 그러면 저한테다가 그렇게 분열적으로 공격했던 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라고는 얘기 안 하고 왜 저한테만 그런 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이제 봉변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뭘 해야 되는 게 이전에 저는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야당이 준비 잘해서 집권을 하는 겁니까? 여당이 자중질환으로 자멸을 해서 실권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경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와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도의 그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원이 대단한 나라는 사실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마 일본 정도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한 세계 한 20위권 내의 그 민주화된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사실 이제 가장 교체되기 쉬웠던 게 노태우 때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때는 사실 정권을 뺏기는 것이 특히 정상적인데 야권 분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이 비록 그 뭐 저 별로 이 정치적인 감각도 없었지만 6.29 선언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정치적인 그 어떤 통찰력은 탁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노태우가 김영삼을 만드는 것도 보면 엄청난 그 저 그렇죠. 생각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나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사실 보면 상당히 좀 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으로 영입한 이회창에 대해서 이회창이 밉다고 해서 2인제를 내보내가지고 정권을 뺏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 좌파 정권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한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3명이 다 구속되고 완전히 그 당시에 제가 광주에 갔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광주 사람들이 그때 뭐 엄청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 선생님 했는데 그 광주에 좀 이 여론 주도층이 사는 말이 손가락 다 잘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선생님하고 예, 우리가 다 미쳤다고 그 정도로 하면서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그걸 뒤집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잖아요. 원래 다 하나갑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만들어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놓친 것은 거의 이제 당에서도 쫓겨날 정도에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왜 쫓겨나느냐 하면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운동권에서 채용한 도구였는데 스스로도 386 도구가 되기를 자청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구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좀 마침에 쫓겨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은 뭐 극단적인 사례죠. 이제 당내에서 축출이 된 거니까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야당이 아무리 잘해도 야당이 야당의 힘으로 정권을 뺏어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이 거꾸로 지지 않는 한 정권교체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임기 다음 날부터 내 후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게 하는 건 드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사실 자력으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엉망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과연 정치를 할지 대통령을 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등장해서 여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대통령을 거꾸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 메시지가 좀 형편없거든요. 제가 보고 이게 결국 이게 또 망조를 또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죠. 제가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 문제인데 원래 그 선거 막바지의 전략은 뻔합니다. 우리 지지자를 많이 끌어모으고 쟤들은 분산시키고 우리 지지자 투표장에 많이 끌어오고 쟤들은 투표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들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전 평상시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은 이렇게 줄이고 저쪽 강점은 허구다 라고 폭로를 하고 약점은 확 드러내는 거잖아요. 광고 마케팅 기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게 원래 일상이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이쪽의 강점은 뭐냐면은 강점이라기보다 우리가 주로 고착한 가치가 뭐냐면은 안보하고 시장이에요. 안보와 경제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탄핵 이후에는 반탄이 하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안보 보수 시장 보수, 반탄 보수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안보나 경제는 나름대로 이게 대국민들한테 뭔가 비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탄은 뭐냐면은 내부를 향한 거거든요.
이 찬탄 세력 축출하자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그냥 보수의 어떤 주류가 안보 보수, 시장 보수, 반탄 보수 대충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레드 콤플렉스에 쩔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줬고, 그 다음에 시장 보수는 이게 뭐냐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뭐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 가지고 이게 별로 어필을 못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어필을 이제 비로소 어필을 해요. 안보와 시장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보수가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느낌들은 이 어느 정도 주거든요. 자, 그럼 약점은 뭐냐? 약점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뭐냐면은 이쪽은 도덕성, 부정비리와 관련해서는 이쪽이 여러 가지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했고, 저쪽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역사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뭐 5.18을 들먹이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쪽은 뭐냐면은 자기 어떤 진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을, 예컨대 5.18을 망언한 사람들을 축출을 하고, 예컨대 무슨 친박 세력을 축출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정치, 뺄셈 정치를 갖다가 사실은 그렇게 쭉 해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보수가 자기들이 주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그 단결하기보다는 그 경쟁자는 쳐내고 지탄받는 사람들은 꼬리 잘라내기 해가지고 잘라내고. 아니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사실은 정두원, 이상득 씨가 정두원이나 정태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친박을 갖다가 사실은 진짜 축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본부는 그 전에도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쪽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은 복지를 저쪽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와 분권도 저쪽, 균형발전도 저쪽이 사실 강조해서, 그 다음에 여성과 성소수자와 그 다음에 평등, 격차 해소, 이런 대부분의 어떤 아젠다는 사실 저쪽이 주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전부 다 이게 쓰레기통으로 사실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주류는 뭐냐면은 그 과거의 보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는 쪽에 지금 모든 게 정신이 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5.18 가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기본소득 얘기도 하는 거고, 경제 자유화가 아니고 경제 민주화를 갖다 얘기하고, 이게 일련의 어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레드 콤플렉스에 쩔었다고 생각되는 안보 보수나 그 다음에 그 광장의 어떤 보수들을 갖다가 쳐내면서 뭔가를 갖다 중도로 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 저는 지금 뭐냐면 거대한 어떤 혼미와 착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은 뭐냐면은 그 저쪽이 안보나 경제나 뭐 그 다음에 모든 게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복지든 뭐 자치든 불평등이든 뭐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것이 파탄이 난 상태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수의 강점들을 갖다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보라든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잡고,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경제 자유화를 갖다가 사실은 앞세우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20년, 30년 전에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제 자유화가 아니고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꺼지고 있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덕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아,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나 5.18 가가지고 물어볼 거. 이게 20년, 30년 전에 보수의 약점을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보수의 어떤 핵심적 강점들, 특히 지금 더 각광받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전혀 어필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의 어떤 그 강점들이 박살이 났는데 이걸 갖다 제대로 공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보수의 약점들을 갖다 제대로 공격 안 합니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보수의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과거 약점인데 요놈만 이걸 갖다 부각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보수가 이제는 뭐냐면은 지탄받는 쪽을 갖다 계속 이렇게 잘라내면은 되는 어떤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통큰 어떤 단결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역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보수가 엄청 부자했던 시절에 했던 그 이 사고방 그 관행대로 계속 지금 뺄셈 정치를 갖다가 하고 지금 있거든요. 자, 또 그러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거는 혼의 부재, 국가 비전의 부재, 그 다음 용기와 강단의 부재, 투쟁, 열정의 어떤 부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게 약점이라는 걸 갖다가 의식을 갖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그 이 안보 보수나 그 다음에 시장 보수나 하다못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보수들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이제 실패하고 좌절했다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다독거리면서 안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뭐냐면은, 그리고 투개표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설명을, 해명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전선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관리부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금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가지고 내가 시정을 하겠다. 그리고 제도를 고치겠다.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두 분이 같은 얘기인데 저는 정말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지금 국힘당이 좀 정신분열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는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김종인이 치렀잖아요. 그 둘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그 김종인은 누가 보다도 실패한 지난 총선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를 다시 그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면서 그 문제가 그 지금 정신분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졌지만 당신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라고 가져왔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이게 싹 빠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빠지고 본인 그 황교안 대표도 사라졌고 김종인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버젓이 이게 틀린 얘기인 걸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저기 광장의 보수 세력 사이에 아주 거대한 분열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증오만 쌓아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탄을 받은 뭐 전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저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양김이 분열해가지고 노태우한테 줄 때 그 정권을 내줄 때 정말 저는 어린 나이에 양김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져올 거라고는 희망을 걸고 그 당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그럴 때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아 그리고 부마 사태나 뭐 이게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있었고 그때 유시민하고 심재철이 뭐 저기 서울대 앞에 이끌고 예 그 광 그래서 저도 광화문 광장까지 나왔다가 그 자기가 대권을 못 나온다고 당을 뛰쳐나서 평민당을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삼자대결로 가는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도 안 믿어요. 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겠다고 그랬고 제가 사자 필승론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제가 그 선거 그때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고 나서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하고 서울시의 그 최고 시경 책임자하고 그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선거 때 뭐 했냐면 그 전두환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전국에서 경찰들한테 10,000원권으로 돈을 나눠주고 김대중 후보의 후원금에다 계속 전국에서 송금을 했다는 거야. 중도에 포기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집권당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전국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로 계속 후원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에 당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여당도 저는 정말 경악했던 게 김홍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DJ 물러날 때 얼마나 부정을 크게 저질렀던 자식이에요. 근데 그걸 비례대표로 뽑고 그러면서 보면 우리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국민들이 안중에 없으니까
김종인도 그렇게 하고 황교안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게 이제 표를 얻는 사람하고 이제 교수님처럼 그 옳고 그른 걸 따지는 사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꾸짖을 수 있는 분하고 저는 표를 얻어야 되니 그분들한테도 아이고 뭐 밥이나 한 잔 한번 저 살게요 하고 그냥 위로나 하고 돌아서는 그 입장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 몽땅 뒤집어 쓰셨고요.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물론 뭐 오랫동안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하고 그것이 뭐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시대에 뭐 그 여당에서 그냥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선거를 했든 요즘처럼 백주 대낮에 뭐 투표하면 바꿔치기도 사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든 어쨌든 이 우리가 좌우 대결 구도는 이미 해방 전국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고 그렇게 쭉 오면서 좌우가 진실로 일합을 겨룬대서는 박근혜 문재인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노태우 당시에는 지역 대결 구도였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도 지역 대결 구도였고 그 다음에 제 사무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회창 김대중 때도 지역대결 구도였고 이회창 노무현 때도 지역구도에 가까웠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물론 정몽준이 개입하는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명박 정몽준 이명박 정동영은 그는 뭐 이제 좌파가 완전 무너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1대1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1대0.5의 대결 구도였고요. 근데 박근혜 대결 구도는 완전 1대1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심지어 정의당도 마지막에 들어가가지고 1대1로 붙었거든요. 우리는 우파가 엄청 대단한 걸로 알지만 그렇게 붙었을 때 겨우 51% 얻었거든요. 51.6%. 근데 그 51%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나 하면 그때 대구 경북에서 8080 운동이라는 걸 해서 투표율 80% 이상, 득표율 80% 이상 얻자고 해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81%, 81%. 그래서 그때 얻은 그 대구 경북에서의 민주당과의 차이, 그 득표를 가지고 호남에서 저쪽 우리가 2% 얻고 저쪽 97% 얻었는데 그걸 다 만회하고 그것도 남고 수도권에서 저 진 걸 대부분을 만회할 정도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남, 부산, 불경에서 얻은 걸 충청도 하고 서울하고 이 만회를 하고 강원도에서 이긴 것이 결국 이긴 거가 됐어요. 우리가 뭐냐면 그 정도의 그 저 국력을 다해서 싸워도 그 정도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국정을 시켜서 댓글 작업까지 해가지고 보이는 거 말입니다. 그게 거기다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박근혜 저 대선 캠프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총괄 간사였는데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김정인 위원장이었어요. 그쵸? 공약을 총괄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온 공약은 전부 좌파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그 그렇죠. 맞춤형 복지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지금 저 노령연금 10만원씩 주는데 20만원 주겠다 그러고 30만원까지 주겠다 그리고 뭐 뭐든지 다 뭐 평생 뭐 저 그 저 무상 치료 무상 저 교육 전부 다 약속하고 심지어는요 잘 안 될 것 같아서 투표하기 3일 전에는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연설하면서 군복무 6개월 단축해서 18개월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 당선되고 뭐 불과 얼마 후에 막 무효 이래 버렸는데 그 정도로 급하게 해서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을 때 겨우 51%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대구 영북에 그 지지율이 뭐 30몇%예요. 80%가 아니고 그죠? 30몇%. 지금 지지율이 60% 이상 가야 겨우 그때 70-80%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지율 75% 이랬어요. 보통.
근데 지금 뭐 제가 봐서 대구 경북에서 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아무리 해도 이기기 어려운 구도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이 20, 30대들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 돼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어디서 이긴다는 겁니까? 근데 뭐 아스팔트 우파들 보고는 썩은 피라고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우파 유튜버들 보고는 뭐 그 쓰레기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길 겁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거를 저는 저기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 높고 문재인을 흔들고 있는 당사자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국힘당이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하고 국힘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 같아가지고 더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전제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자꾸 그거에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 만약에 등장하면 나는 피해를 입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사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은 막 우리가 이 뭐 모셔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반란군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군이 생긴 생각지 않은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후보든 저쪽에 위협이 될 만한 후보 하나가 아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절대로 네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신당이겠죠. 뭐 그 사람 성격에 당 만들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나는 이거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오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이러면 모셔가겠다는 아마, 아마 저 한 반 정도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쫓아가더라도 뭐 그렇게 되든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 윤석열을 모시기 위해서 뭐 당 만들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허망한 참 정치판에 분합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당에 들어와서 뭐 당권을 뺏길 걸 걱정하거나 대선 후보가 되는 걸 걱정하거나 할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죠. 그러나 어쨌건 이 우파의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팔 물건이 없는데.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마 기우랄까 두려움은 그런 걸 거예요. 옛날에 그 반기문 때만. 반기문과 윤석열은 달라요. 이제 반기문 때 반기문은 노후 대책으로 대선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적었는데 그 반기문 총장이 나오시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경제 공약을 만들어주는 자문팀을 긴급히 구성을 해야 되겠다. 아주 막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러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주도하신 분이 오늘 오후 저기 3시인가 4시에 반기문 총장이 와서 이제 이 공약 만들어주는 팀한테 첫 상견례를 하니 오늘 꼭 빠지지 말고 나가라고 11시에 다시 확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시간쯤 있다가 자기 출마 안 한다고 포기 선언을 교수님 그럼 그때 상황을 아시겠네요. 저는 뭐 그때 예.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냥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정운찬 예. 정운찬 이 양반이 뭐 엄청 이제 자기가 구름 위에 떠서 막 다니면서 자기가 대선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정도 생각에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언론에 게재가 된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뭐, 선거판에 뛰어들면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럼 나 대신에 교도소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돈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고 저 사람 한 달 내에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그거는 이 기본 자격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돈이 하루에 얼마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 보고 예. 저 사람 일주일 내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판에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치판에 돈 드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요, 정치판에 사실 돈 드는 거 겁나면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뭐 해도 그거 하고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을 걸고 하는 거고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그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에 저 넘어가서 수사를 받고 이래 보니까 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고 파탄지경으로 가요. 완전히. 근데 뭐 그걸 저 두려워할 정도가 나타나서 무슨 뭐 저 선거 나가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제가 느낌이 그랬거든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 정운찬도 그렇고 반기문도 그렇고 옛날 이수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했던 고건 네. 다 기대를 모았다가 막상 나가라 그러면 다 겁이 나서 못 나가고 뒤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그분이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정치판에 뛰어들면 끝까지 가리라고. 그렇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저는 뭐 주식 투자 안 하다가 최근에 경제 공부하려고 좀 했는데 기업을 잘 분석해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싸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이 정도쯤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사면 사자마자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가만히 틀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남은 말 믿거나 뭐 주식 사면 돈 번다더라 이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을 사놓으면 다음날 한 500원만 빠져도 아이고 내가 모르고 팔거나 그 다음에 또 주식 거꾸로 샀는데 한 1000원만 오르면 아이고 빨리 팔고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고건이든 정운찬이든 반기문이든 이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일생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데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요. 근데 와보니까 보상이 아니라 이게 가시밭길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식간에 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만약에 정치판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나온다면 이 사람 보상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큰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교수님께서 정치판에 뛰어드신다 하면 보상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죽을까 하고 하는 거. 한 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정치판에 이렇게 와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보면 저 노후 대책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저 진짜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왜 저기 교수들이 국회의원 하면 다 사표를 내게 만드셔가지고 기껏 저 그러니까 명예 교수들만 그 노후 대책으로 하는 분들만 정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걸 주도한 자들이 네. 사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교수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게 우리 당이에요. 우리 당에 몇몇 또 뭐 이야기하면 요즘 날뛰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소위 PC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치에 무슨 도덕주의가 있는 듯이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하고 남은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왜 뭐 교수는 뭐 겸직을 하느냐. 제가 그때 가장 피해자였는데요. 제가 대한컬링경제맹 회장이었어요. 그 컬링경제맹이 하도 막 불쌍하게 그 오케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해서 외국에 그 전지훈련을 가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전기밥통을 들고 쌀을 들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밥에 먹다가 쫓겨나고 막 이런 판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맡아달라 해서 들어가서
딱 정리하고 그 모든 걸 저 선수들 지원하는 걸로 바꾸고 이랬었는데 아니 그 갑자기 어느 날 그 저 경기단체 경직 금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거기서 봉급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카드 한번 쓰는 것도 아니고 난 결제권도 다 위임해놓고 다만 이 저 내가 오히려 감시하겠다 이건데 이게 뭐냐 했더니 그것도 유권에서 간다고 하면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영란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저기 대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러 제 돈 드리고 제가 밥 사주고 제 차 몰고 가도 사전신고 다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 거니. 그래서 이제 지켜지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저는 좀 근원적인 문제를 예, 잠깐 이제 그 우리 지금 국힘당의 한계에 대해서는 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김대호 소장님은 신당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그 우리 정규재 대표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당이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 보수당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의 빅뱅을 하기 위해서 불쏘시개 되겠다 뭐 이러고 나서시는데. 이 전략하고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아니 저는 근원적으로요. 그 김대중과 이해창이 붙었을 때는 사실 그때 인재 나와가지고 김대중 정말로 DJP 연대하고 이쪽은 인재하고 이해창 분열해가지고 40% 특거리에서 됐거든요. 근데 그 5년 뒤에 2002년에는 노무현이 한 48점 몇 프로 하고 그 다음에 이회창이 46점 얼마였어요. 이제 그 얘기는 김대중이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에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나름대로 대대적인 어떤 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김대중이 했던 어떤 이 경제개혁은 기본적으로 독감 환자한테 수술요법하고 그 다음에 항암요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뭔가를 갖다가 막 크게 뭔가 막 바꿔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들이 다 구속이 돼도 어쨌든 또 후보 전략도 잘 쓰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양자 대결을 한 거예요. 뭐 지역이 깔려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얻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중점적으로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요 규제개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생색내기였잖아요. 근원적인 이야기만 좀 하시죠. 네. 아,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국정교과서 뭐 등등등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개혁이 아닌 거다 다 필요한 개혁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큰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갈망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곁다리 잡고 그랬거든요. 아, 제 얘기는 보수가, 아까 보수가 뭐 그때 교육이 있다 그랬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진보가 거의 모든 아젠다에서 그 공격자였습니다. 공격자고 주도자였어요. 복지를 그랬지. 무슨 어쨌든 교육도 그렇고 자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경제와 관련해서도 뭐 경제민주화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은 거의 방어단문이야 사실은. 아니 저는 지금은 이제 보수가 뭐가 있다면 보수가 포지티브한 단문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보수의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천천히 가자, 온건하게 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맞을지라 뭐 답을지 몰라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이게 어떤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을 처지거든 사실은. 저기 아, 저기 이 오늘 얘기했던 것보다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아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근본적인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우리 2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단기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나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궤적을 밟아서 여기에 왔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거의 2시간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모셔서 우리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장기적인 과제는 뭔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쉽더라도 좀. 아니 예. 이제 저도 언제든지 예.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호 소장님 그래도 굉장히 그 늘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또 깊이 있는
그 대안을 내놓으시고 하는데 보수가 결국에는 이 시간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예, 시간의 흐름으로 축적된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젠다를 우리가 아젠다에 밀린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그래서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그 처방이 항상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자산, 시간이 축적되어 온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를 선택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예. 이병태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제가 근래 그 활동하고 계시는 지식인 중에서는 가장 존경스러운 존경하는 분이고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또 저도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학자 티를 못 벗어가지고 현실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좀 많이 배워서 곤욕을 치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하나는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그래도 한 식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요. 네.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대신 막 기담아 듣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비관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 하여튼 제 입장은 그거고 다음에 그래서 다음 기회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